저는 삼성동 코엑스로 왔어요. 코엑스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죠. 남녀노소 누구와 와도 언제나 좋은 곳. 특히 별마당 도서관은 꼭 한번 가보세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무료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힐링 공간이죠. 코엑스에는 맛집도 참 많은데요.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에그슬럿이에요. 달걀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에그슬럿은 LA를 대표하는 다이닝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매장은 활기찬 LA 느낌 그대로네요. 2020년 7월부터 서울 코엑스에 첫 입점해서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메뉴 볼까요? 달걀이 주인공인 에그슬럿의 모든 메뉴. 메뉴판 이미지 엄청 맛깔나 보이는데 실제 메뉴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메뉴가 나왔네요. 메뉴판 이미지랑 완전 똑같네요. 이건 단호박 인자 샐러드입니다. 엄청 푸짐하죠. 미식의 도시 싱가포르에서는 매콤한 칠리 시즈닝의 새우와 아보카도, 체더치즈의 맛이 한데 어우러진 월드 에드데이 한정 메뉴예요. 에그슬럿은 도미의 복지 달걀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비린맛이 없고 고소하고 신선하더라고요. 달걀과 포테이토 피레, 런체드 치즈가 어우러져 단호박 피레의 크리미한 식감을 더 살려줍니다. 토핑으로 첨가된 후추가 런체드 치즈의 짠맛을 줄여주고 유자청이 은은한 단맛이 전체적인 맛의 조명을 더해줍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별미 중 하나인 호박죽을 오마주하여 만든 한국 에그슬럿만의 메뉴예요. 새콤한 유자청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다 섞어서 바게트 위에 올려먹는 거예요. 바게트 위에 올려먹는 거 정말 신기할 텐데요. 엄청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것 같은 맛이에요. 짙은 노른자의 풍미가 느껴지는 깊은 맛. 쉬림프의 아보카도는 치즈와 계란, 매콤한 칠리 시즈닝의 새우 4개, 아보카도가 듬뿍 들어있죠. 엄청 커요. 혼자 먹으면 배 터집니다. 간을 잘라보면 건강하고 맛있는 치즈만 먹어내요. 부드럽고 깔끔하고 풍미가 좋은 달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메뉴이죠. 한입 먹으면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미롭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한 스푼의 전골 킬러. 달걀 풍미 가득 매콤하고 부드러운 시리프의 아보카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